결론, 이 동네 입지는 최고. 근데 타운하우스가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 타운하우스가 싫어요. 이유는 두 가지. 표면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이 있겠네요. 요건 잠시 뒤에 따져보고요. 여기 위치는 어디? 단국대 앞, 보정동 카페 거리 먼 뒤편. 산 따라 동서로 길쭉한 모양이라 모두 남향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쪽에는 골프장이 있지만 글쎄요. 숲에 가려서 집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또 이미 대부분 타운하우스로 덮여 있는데 그나마 개별 단독 마을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하늘에선 이쯤 보고요. 이제 내려가서 차로 한 바퀴 훑어보자. 이 동네 입지가 최고인 이유는 잠시 뒤 입지 분석에서 파보고요. 지금은 왜 제가 타운하우스를 비추하는지 딱 두 가지 이유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자. 이거 다들 보셨죠?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전에 언급해드린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겉만 뻔드르르르 하면 뭐합니까? 속이 부실한데. 여긴 땅값이 비싸서 안 그럴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따가 수집해온 증거 하나 투척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타운하우스를 선택하는 이유. 바로 집 짓기가 두려워서. 다 지어진 기성품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이걸 다 말하자니 너무 길고요. 여기선 일단 하자만 얘기해보죠. 아파트랑 똑같습니다. 실제 거주할 본인이 설계와 시공 과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겨도 아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냥 100% 남에게 의존해야 돼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차는 그것도 남이 만든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자 나와도 우리가 찍소리 못하는 것이죠. 급발진 화재 등등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집, 특히 단독은 처음부터 본인이 지을 수 있었음에도 남이 지은 기성품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게 핵심이죠. 아,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들아, 제발 잘 좀 지어라. 둘째는 비교. 한국 사람들 행복지수가 유독 낮은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저는 다름 아닌 아파트에 있다고 봅니다. 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보세요, 생긴 게 다 똑같죠? 그러니 평균 베이스에서 나머지 것들 비교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집 사는데 옆집은 해외여행 갔네. 똑같은 집 사는데 뒷집 아들은 1등 했네. 딱 여기 타운하우스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다 똑같죠? 서로 비교하기 얼마나 좋아요. 불만, 불안, 불행. 저는 이것들 다 바로 남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단독까지 와서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그만큼 질리게 했으면 됐지. 결론, 제가 타운하우스를 비추하는 이유 두 가지, 하자와 비교. 이상. 지금 정면으로 죽전역과 신세계 백화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성남 방면으로 나갈 수 있죠. 저 바로 위가 분당이니까요. 도로나 철도는 뭐 당연히 하이 퀄리티. 바로 옆으로 경부선이 흐르고요. 그 옆으로 용구대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또 위로 43번 포운대로가 동서를 묶어주는 모습. 마을 중앙공원에서 출발 시 대로변 초입까지 차로 가면 4분 1.2km. 아, 교통체증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솔직히 요즘 경부선 라인에서 안 막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전 위로는 무조건 다 헬게이트죠. 따라서 이 부근에서 차 막히는 얘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쪽에는 작은 또랑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걷기 좋은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버스 한 대, 아까 본 그 한 대 들어오네요. 아이들이 요거 타고 지하철역까지도 쉽게 오갈 수 있겠네요. 그럼 자연스럽게 학교가 어디 붙었나 궁금하시죠? 초, 초, 중, 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네요. 아이 좋아! 아이 교육 문제로 이사할 걱정 제로! 게다가 이 마을은 상권이 예술입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죽전로 앞 대형 상가들이 큼직큼직하게 들어서 있고요. 또 그 안쪽으로 보정동 카페 거리까지 오밀조밀. 여기 살짝 돌아봤는데요. 상가주택 단지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 물론 밤엔 조금 시끄럽겠지만요. 암튼 마을에서 대형 인프라까지의 거리 이마트 5분 1.4km, 종합병원인 서울예스병원 7분 2.2km, 분당 서울대병원 20분 6.1km. 자, 이렇다니까요. 입지 자체만 놓고는 정말이지 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담벼락 무너지면 너 죽고 나 죽는다. 는 문제 해결 응답하라.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타운하우스가 또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긴 생략하겠습니다. 쿠팡, 쓱, 마켓컬리, 배민, 요기요 모두 오케이. 교통, 교육, 의료, 상권, 배송 다섯 가지를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하니까 또 한 번 언급! 입지는 최고! 타운하우스는 글쎄요.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표면적인 하자의 문제. 둘째는 내면적인 비교의 문제.
바꿔 말해 이 동네 입지 혜택 고스란히 누리면서 단독주택 직접 지어 사는 분이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와 이 동네 아무 이해도 아무 오해도 없답니다. 특히 타운하우스에 관해서는 특정 업체가 아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내용임을 밝힙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께 추천드리고요. 또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